뿅. 치아보험 가입할 때 세 가지 주의사항만 정말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하세요. 아니면 절대 보험금 못 받아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이 영상이 2000개 넘게 정말 많은 영상이 올려드렸는데요. 치아보험은 거의 400개에서 500개 정도. 현재 많은 유튜버들이 보험 컨텐츠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치아보험만큼은 저 보호망처럼 정말 많은 다양한 영상과 또 좋은 정보를 남긴 유튜버는 저 보호망밖에 없다고 저 보호망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깨알같은 자랑 좀 했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부분, 또한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 시에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정말 많이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 챕터 1은 뭐냐면 납입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셔라 라고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보험설계사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 20년, 15년, 10년 이렇게 납입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보험설계사분들이 실적이나 수당이 많이 잡히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은 보험계약시에 보장내용은 5년이나 10년 납입은 보장내용이 똑같은데요.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해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 보험사마다 최저 납입기간이 A라는 회사는 5년, B라는 회사는 10년, C라는 회사는 20년, 서로 납입기간이 틀린데요. 어찌됐든 간에 최저 납입금액으로 설정을 하셔라,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게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2, 3년 있다가 싹 리모델링하고 치아 상태 재개발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를 하실 거니까 일단은 납입기간이 10년, 20년 납입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납입기간 긴 쪽이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납입기간은 최소한 줄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는 뭐냐면 보험 가입 시 우리 고지사항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건강보험 가입한 것처럼 뭐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 건강보험 가입 똑같이 하는 것처럼 고지사항 가입이 되는 치아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런 상품 말고요. 치아 쪽만, 오로지 치아 쪽만 고지에서 가입이 가능한 치아보험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치아 상태뿐만 아니고 건강 상태도 나중에 체크해서 조사가 나갔을 때 부지급 아니면 보험 해지 여러 가지 일단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치아 상태만 고지해서 가입을 하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보험금 잘 나오는 보험회사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그 늦게 나오는 회사, 조사가 나가는 회사 거의 보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보험금 잘 나왔다가 또 의심이 되면 조사가 나갈 수도 있고 조사가 나간 회사가 나중에는 보험금이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솔직하게 뭐 어느 회사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 보험왕 혹은 또 우리 많은 동종업계 일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보험 청구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A라는 회사는 조사가 안 나가는데 B라는 회사는 툭하면 조사가 나가서 보험금을 안 주는데 여러 가지 보험금 청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보험왕도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쪽으로 선택을 해드리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 꼭 세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린 대로요. 첫 번째는 납입기간을 최소로 줄이셔라. 두 번째는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라. 자, 세 번째는 고지사항이 치아 쪽만 고지하고 가입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저 보호망 믿고 4년 동안 정말 수만 명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보험금 다 받아들였어요. 많은 분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과연 치아보험을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2개, 3개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이 잘 나올까? 라는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켜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조사가 나올 때도 충분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험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꼼수 그리고 불이익을 안 받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이 부분만 제대로 지키고 또 주의하시면 조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고지사항이에요. 우리가 치아보험을 고지하고 가입을 하잖아요. 보험금 청구할 때 거의 대부분 손해사항사 조사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고지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데요. 고지사항만 제대로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 세 가지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틀리안적. 틀리안적 있으면 당연히 거절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요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측은 5년 이내에 뭐 이모병이나 풍치, 아니면은 뭐 크라운이나 뭐 레진, 이런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는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우리가 주장하는 보상하는 손해와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지금 짓거리는데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고지사항 내선만 나는 고지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고지해야 되냐, 이 고지 항목에 포함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많이 하는데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K05, 그래서 잇몸질환에 속해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고지사항에 잇몸질환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너네들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이다, 아니면 강제 해지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딴지를 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저 보호막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똑똑하시잖아요. 단순 치주질환이나 잇몸질환은 일단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올 때 구세청이나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5년치를 팩스를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반협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걸 과연 뭐 수술이나 아니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의료자문을 협조해달라고 얘기하고요. 협조를 안 하면 보험금을 안 준다고 반협박식으로 갑질하니 갑질을 한다는 거죠.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절대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일단은 이러한 여러가지 건강보험공단 뭐 독이나 아니면은 뭐 5년치 내용들이나 구세청 사이트 아니면은 의료자문은 우리가 선택사항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정말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담당 주치의한테 의사소견서를 써달라고 했던가, 웬만큼은 그냥 한두 장만 조사 나갈 때 위임장만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5장, 10장 절대 써주지 마세요. 보험회사가 조사 나온다는 건 어쨌든 간에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함이니까 이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 3가지,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사후 보험금 청구할 때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정말 수많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 보험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저 보험왕,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이니까 언제든지 가입서부터 사후 보상관리까지 뭐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마주 싸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 치아보험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